나갔을 때 진짜 반짝 정말 관심 많이 받았는데 그때가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. 그러니까 너무나 훈련 스케줄을 소화하는 것도 더 힘들었고 사람들 관심이 많으니까 약간 좀 생각도 좀 잠깐만 다른 쪽을 생각하게 됐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지금이 더 좋아요. 네, 잡아야죠. 네, 저희끼리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끼는감 가지고 행동하고 생활해야 되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될 수도 있죠. 되게 커요, 그러는 게. 점프 선수로서 그 사명감, 뭐 책임감 이런 거 이렇게 아무래도 선수들이 저희랑 좀 기량 차이가 있잖아요. 저희 후보 팀들과 저희가 이 선수들이 올라올 때까지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서 잘 버티고 있는 게 아무래도 시장부 미래를 위해서 더 나아가 이제 저희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.